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지령. 참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민경욱 교수님하고 인하대학 공과대학에 재직하셨던 허병기 교수님이 이렇게 책을 내셨네요. 2020년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2-무한대 이런 책을 킹덤북스에서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매대에 이렇게 쌓였는데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쓰신 킹덤북스의 윤상문 사장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국회 도서관 시사회 장소에서 사인회 행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허병기 교수님은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아마 올해 70대 아마 계실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왜 더 카르텔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선거부정의 실상을 증언해 주셨는데 참 우리나라의 지식인치고는 보기 드물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맑으시더구먼요. 이 허병기 교수님은 이제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신 분이죠. 연세는 드셨지만 그래서 그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후보하고 정일영 후보가 대결했던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관련해 가지고 허병기 교수님의 기념비적인 업적은 뭔가 하니까 수학적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학적 증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면서 규칙을 사용했거든요.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허병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냥 경, 예. 억, 10억, 100억, 1000억, 뭐 1조 수억 경의 1분의 확률이 일어난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단일 선거구인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도 그 같은 이런 부정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2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란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도둑놈들이란 책은 어떻게 이름 규명한 건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30년 이상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만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규칙을 숫자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허병기 교수님은 규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고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만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혀낸 거죠. 그 두 분야가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추진한 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감행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소위 조작공장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 선관위가 4월 15일 날 여러분들 4월 15일과 4월 16일 날 운영했던 부정선거 공장을 득표수 조작공장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도둑놈들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분들 크게 또 기여한 부분이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단일 선거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압력하는 586 운동권생들이 주도해가지고 좌파 영부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8번의 부정선거를 거의 비슷한 동일 조작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해왔다는 것을 낱낱이 여러분들 파헤쳐가지고 이 부정선거 규명운동에 큰 일종의 임팩트 동기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을 넘어서 문재인이 집권한
그 시점부터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 부정으로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수인 역할을 했고 그 위에 가장 수혜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략당한 사건이 바로 이런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증감 작업과 이것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조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해왔던 이 작업이지 않습니까? 수학적 분석이 이번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운동에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